어제부터 진짜 이렇게 바이럴을 하냐. 그 엄태웅 언급한 피보나치 블랙 오지마. 생수 개꿀맛 블랙 오지마.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막 호들갑 떠는 애 있어? 호들갑 떠는 사람 있으면 바로 내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맞죠. 언급을 하지 마, 언급을. 내 방송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할까요? 자, 어제 또 뜻밖의 앞방하고 또 수목방하고 그러고 좀 일찍 종료했어요, 여러분들. 네, 일찍 좀 껐고. 내일 성지합창단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할 겁니다. 할 거고, 입술 뭐 좀 바를까요? 어제 뭐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셔서, 예, 방송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입술 바를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어제 방송에서 마지막 부분에 걔가 지금 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약한 척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시청자들 시원한 시청자들한테는 시원한 멘트를 치고 나한테는 속 아픈 얘기를 멘티를 쳤는데 사실 받아준 게 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또 그걸로도 호들갑 안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또 게스트고 하니까 참았어요. 내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걔가. 방송이라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분 나빴는데 그냥 웃었지.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고 한데. 아, 걔한테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뭐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거지만 약간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었다. 유튜브로만 보다가 작게나마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님 덕에 자주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베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네, 500개로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치, 뭐 장난전화도 그렇고 뭐 그거 갖다가 나는 부럽다 하면서 그런 관심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파이팅. 아, 라윈이 고맙습니다. 아, 라윈이 어제도 오셨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런 관심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속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당해보면은 그런 말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도 조심해야겠지만 상대방도 조심해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방송이라는 게 유쾌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존나 징징거리고 휴방 존나 자주 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비춰졌네요 마지막에. 맞아, 안 겪어봐서 그래. 그거는 진짜 그 간극이 있어 확실히. 하, 그렇습니다. 예.
나왔어 출제. 제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님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제리님. 자주 오시네요, 진짜. 제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남을 깎아 내리면서 내 민심 올리는 거. 그게 진짜 나도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좋지 않아.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막 팬들이 또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속 시원하다고. 힘들 게 뭐 있냐고. 존나 돈도 잘 벌고. 징징거린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안개 꼽은 사람 모르는 거지. 풍 빨았으니 손절하자.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랬다. 멘탈이 좀 좋지 않을 때였었던 것 같아. 아니 나 근데 되게 고마워. 고맙고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마음 아팠다. 웃어야 되는 상황인 거를 아니까 거기서 내가 갑자기 찐템 부리면서 야 너 무슨 말 그렇게 하냐? 네가 겪어봤어? 이러면서 너 몇 시간 했는데? 이러면서 또 따지고 들면은 그게 또 찐템처럼 보이니까 웃으면서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넘어갔지 그냥. 풍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뭐. 그치 약간 조금 서운했다. 그런 거. 그런 멘트를 옆에서 쳤는데 이제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존나 속 시원하다고. 우리도 말 못하는 건데 네가 대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저 새끼 징징거리는 거 존나 아껴웠는데 하면서 막 더 그렇게 채팅을 치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라 이거지. 아니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걔 입장에서는 카톡하면 친한 거다. 두루두루 그냥 친하게 지내자. 너 나랑 친해 이런 거 그냥 친해요. 두루두루 친하게 그냥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제 기준에 친한 건 아니에요. 예, 제 기준에 친한 건 아니에요. 아 저는 확실히 그게 있어요. 친하다고 느끼는 거는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친한 거야. 술이 세다고? 뭐 술이 세? 둘이서 그냥 소주 3병 깐 게 뭐 그렇게 술 세고 그런 건가?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머리가 아픈 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머리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취하지 않아요. 예. 조그만 거 다 기억하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저 술이 좀 더 약해지긴 하겠죠? 전에 비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어요. 왜 요즘 자꾸 기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요? 예. 오늘은 그냥 이제 사적인 일이었어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단톡방에 한 동생이 소스를 뿌려요. 라이딩 기어, 싸네.
원래 35만원짜리인데 24만원? 어, 진짜 싸게 파네. 6월달 단 하루만 하는 여름 휴가 맞이 단독 세일. 진짜 싸거든요. 이 신발 이쁘잖아요. 이 신발 갖고 싶었고 이 부츠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핫딜이라서 코오롱 모토라드가 거기가 보니까는 겁나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부랴부랴 갔어요. 저는 이제 오늘인 줄 알고 바이크 타고 더 뒤지겠는데 해가지고 뭐 또 다른 친구랑 해가지고 접선을 해, 목동에서 접선해가지고 성수동인가? 아무튼 개먼데였어. 엄청 무지하게 멀었어. 답심리, 맞아. 답심리역까지 갔어. 청라에서. 예. 그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서울 다 뚫고 가서 딱 도착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예, 저기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고, 그리고 라이딩 기어 사러 왔어요. 아, 어제였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존나 빡치더라고. 어, 헛걸음 한 거지. 가가지고,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커피랑 녹차랑, 주스랑 물이랑 있어요. 뭐 드릴까요? 아, 녹차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녹차 딱 마시고 똥 마렵더라고요. 똥 한 방 갈기고 거기서 똥빵 때리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아 형 저 이제 형님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들어가라. 그 저기 경기도 이천 사는 애야. 엄청 멀지. 72km 떨었더라고. 어 그래 들어가. 나랑 정반대라서 나 또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야 돼서 이제 또 집으로 다시 헛걸음 하고 그냥 3시간인가 4시간을 밖에서 진짜 너무 네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헛걸음하고 네 그러고 와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러고 방송 킨 거예요. 네 존나 짜증나더라. 그래서 야 이 씨발년아 욕 존나 했죠. 네 야 이 씨발년아 너랑 같이 바이크 타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어? 야라 이 개새끼 하면서 욕 뒤지겠죠. 잘 몰랐던 거지. 나도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었겠지. 아 뭐 주말인데 열었겠지. 아 뭐 금요일인데 열었겠지. 에이 열었겠지. 진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전화 안 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진짜 전화하고 가세요. 예. 무조건 전화하고 가세요. 인테리어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난 너무 늦게 깨닫고 있어요, 요즘. 날짜도 안 적혔어. 그래서 더 빡치는 거야. 도착했는데 약 올리는 것 같더라고. 어, 어제 끝났는데 하셔갖고. 네 맞아요. 녹차 종이컵에 타주는 그 은행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그 녹차 한 잔 마시러 갔어요. 거기다가 또 냉장고 진짜 고장 났어요. 사망 신고 떴어요. 예. 사망 플래그가 떴어요. 냉장고 소리 나가지고 예. 그것도 랄프한테 내가 어제 분명 에이스 보내라 그랬었잖아. 근데 안 보냈더라고 AS를. AS를 이제 그 얘기 이제 전화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랄프한테 제일 빠른 게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랄프한테 짜증 존나 냈어요. 네, 제일 빠른 예. 게 화요일이라서 영빈아. 그렇기 때문에 야, 제발 AS 좀 불러라 그랬잖아 내가. 아 좀 장난인 줄 알았죠. 또 이러면서 또 미친 척을 하더라고. 분명히 컴프레셔가 고장 난 소리라서 냉장고에서 엥 소리 들리는 건데. 저 진짜 짜증나면 이제 랄프를 랄프라고 안 불러요. 영빈아라고 불러요. 영빈아 말 좀 들어. 그래가지고 또 냉동실에 있는 것들 뭐 고등어랑 뭐 어차피 꺼내서 먹지도 않아 그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먹을 것들. 안 먹을 것들. 그 냉동실 완전 고장 나갖고 안에 물이 막 물 같은 게 흘렀다 그랬나? 거기가 이제 흥건해졌다고? 그게 이제 지금 그 기사님한테 왔거든요 연락이. 어. 왔는데
일단 그 뒤에 먼지는 한번 청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방문 한대요. 방문은 일단 무조건 한대요. 화요일에. 아 먼지 청소는 했어 그러면? 해야죠. 먼지 청소. 아 안 되겠구만. 네. 오케이. 그래서 한 2년 쓰셨나요? 아니 뭐 12년이야. 저거 2015년? 6년?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야 2017년에 산 것 같아. 한참 남았네. 저거 그 컴프레시아 그 10년 AS라고 떠있더라고 그 앞에 무상. 그러니까 LG에다 연락하면 해주겠지. 그러니까 냉장고도 청소를 해야 되나? 먼지 청소가 안 되면. 근데 냉장고를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납 공간을 마련해줘. 애초에 아파트 지을 때. 예, 필수 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나게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 혹은 그냥 뭐 그런 냉장고 아무튼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그런 그 공간을 아파트에서 애초에 지을 때 인테리어에다 해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이제 넣어놓으면은 사실 그 뒤로 먼지가 유입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는데 먼지 수북하던데요. 아 진짜? 네, 저 밀어가지고 살짝 뒤로 가서 봤는데 아, 먼지가 수북해. 뒤 뚜껑 열어가지고 몇 년 동안 쌓인 거니까 먼지가 쌓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냉장고의 뒷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아무튼 뭐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다 뭐든지 컴퓨터도 그렇고 흡기 배기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먼지를 걸러주는 걸음 그 먼지 걸음망 같은 게 있겠죠. 컴퓨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오랫동안 청소 안 하고 놔두면은 먼지가 겉표면에 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물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흡기 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흡기 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 뭐 다 녹아버려갖고 버렸다 그래요. 안 먹는 것들 버렸다 그러고 이제 그 냉동실에 있던 거를 냉장고에다 이제 냉장실에다 넣는데 냉장실도 지금 뭔가 좀 시원찮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정수기도 고장났어요. 정수기도 냉수가 안 나오고 정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저는. 예. 네. 냉수 눌러서 냉수 땅 누르면 냉수가 안 나오고 그러고 있고 정수는 나와요. 근데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제 얼음이 있다. 얼음은 나와요. 얼음 정수기인데 모르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잘자잘하게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이 많네요. 오늘 코오롱 모토라드 서울 가서 헛발걸음하고 녹차 처 마시고 4시간 낭비하고 종로 거쳐갖고 진짜 막히는데 다 뚫고 그러고 오고 거기다가 뭐야 냉장고도 냉동실도 고장나고 정수기도 고장나고 기분이 족같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짜증이 나는군요. 도원결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잠시만요. 저 교통 민원 그 혹시 카메라 찍힌 거 있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 좀 급하게 오다가 예 후면 카메라 같은데 찍혔을 것 같아 갖고 왜냐면은 돌아올 때 좀 빡세게 달렸거든요. 집에 빨리 가려고. 예. 바로 확인하는 방법 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은 내가 오늘 사진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예. 아 다행이네요. 아무것도 안 땄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안심을 해요. 아, 다행이다. 예. 네. 빡지 끊잖아요. 아니요, 1, 2주가 아니라 바로 나오던데요? 그래요? 전 바로 나오던데요? 희한하네. 일본 지식인가? 거기서 배운 건데, 이거. 그래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아, 그리고 그 올리업, 이거 그냥. 먹는다고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이거 이제 4일 남았는데 이게 2만 개가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뭔가 끝자락인 것 같아요. 유행의 끝자락.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저 먹으면은 무신데요? 예? 신전님 저 먹으면 안 돼요? 저 먹을게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한창 유행일 때 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땐 제가 휴방이었지 않습니까? 도전 미션. 내가 먹었어? 방금 뭐 반영됐다고요? 드신 뭐지? 나 안 먹었는데? 나 하는 거 없는데? 내가 누른 거 아니에요. 축하. 반영되었습니다. 친절님이 누르신 건가? 아, 친절님이 눌러버렸구나. 아니면 형이 누르신 거 둘 중 하나에. 나 안 눌렀어. 나 진짜 안 눌렀어. 그럼 친절님이. 친절님이 누르셨대. 아, 친절님이 눌렀대. 네, 눌렀다 얘기하시는 거. 맛있다. 맛있다. 친절님. 아, 친절님한테 퀵뷰 좀 드려라. 퀵뷰 좀 드려. 저희 이제 진짜 퀵뷰 없거든요. 이제 진짜 못 드려요, 이제. 괜찮아요. 7월 달 되면 또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이제. 왜? 여기 이제 안 들어오는. 아이고, 제가 눌렀네요. 미션 추가하려다가 헤헤헤. 사랑해요, 형님. 뭐라고 랄프야? 바뀌어 가지고 이제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제 매 달마다 시청자들한테 뿌리는 퀵뷰조차도 안 주게 돼 있어? 일주일 건 모르겠는데 30일은 절대 안 들어오고요. 이제 안 된대? 네, 일주일 저희 다섯 개 남았어요. 물어봐. 운영자님한테 물어봐봐. 바뀌었다고 그게 뜬 거야?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영자님이랑 얘기할 때. 아, 이제 퀵뷰 주는 게 안 된다고 아프리카 내에서? 재계약할 때. 왜? 아, 그거 다 계약 조건이야? 대신 다른 걸로 주잖아요, 형한테. 퀵뷰도 다 계약 조건이야? 팝이 기본 조건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팝이가 되면 몇 그러니까 나 내 말은 우리 말을 길게 하고 어렵게 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뀌었대요. 이게 팝이 제도 자체에서 바뀌는 거야 아니면은 개인의 아프리카, 특약이야.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아니 아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예. 다 그렇대요. 매니저 친구 말을 자꾸 애매하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야 돼요. 예. 진짜 예. 가끔씩 안 통할 때가 있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통할 때도 있어서 예. 그날 달라요. 근데 싸가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저 먹을 걸 시켰어요. 오늘 위장에 느슨해진 위장에 긴장감 좀 주려고 오늘 93,000원어치 배달을 시켰습니다. 뭘 시켰을까요? 소곱창이요. 소막창이요. 소염통이요. 소양이요. 예. 얼마나 걸리냐 배달 랄프야? 언제 시키셨어요? 너도 몰랐지? 좀 모르죠. 한번 봐봐.
와구매. 예, 느슨해진 위장. 어? 취소 완료라고 떠 있는데요. 아. 재료 소진. 11시 26분에 시킨 건데 씨발. 와, 나 진짜 뭐 무슨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삐걱거리는 게 지속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 나만 손해야. 화를 안 내야 돼. 어, 화낸다고 달라지는 게 1도 없거든. 신동엽 아저씨가 그랬어. 세상이 없다네. 맞아 맞아. 진짜 신동엽 아저씨가 화내지 않는 이유. 도떼니 감사합니다. 응?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환상일 뿐이래요.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도 그냥 지금만이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딱히 불행하지 않으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나는 나 혼자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생각 그대로 내가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이 생각 그대로 5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럼 나는 그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생각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급적 잘 살려고 노력해서 화를 안 내. 왜? 누가 뭘 잘못했는데 화를 내지. 그러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한테 화내는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 화내서 달라지는 게 요만큼이라도 지금 나는 화를 내는데 안 좋아지는 것만 더 많이 그러고. 진짜 멋진 마인드 아니야? 이런 거는 진짜 배워야 돼. 이런 거는 영향을 받는 게 좋아. 근데 씨발 주문 취소는 열받네. 아니 재료 소진이면 그 재료만 말고 다르게 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 사장님 저기 뭐 저 염통이 떨어졌는데 곱창으로 바꿔드리면 안 될까? 조금 더 많이 드릴게. 아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럴 사람 누가 있냐고. 거진 10만원어치 주문을 했는데 장사 존나 잘 되나 보네. 닫았어요. 곱창집에 곱창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 마감 한 1, 20분 전이라서 그럼 저 메뉴대로 랄프야. 예. 소 나는 소 대창은 정말 싫어해. 예. 대창이 뭔지 알지? 예. 그 기름 덩어리. 예, 뭔지 알아요. 곱창이랑 막창이랑 양, 특양, 특양. 염통 이런 거 좋아하거든. 예. 최소 3개 정도 들어가 있게.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메뉴가 다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배민에서 한번 쓱 봐갖고 고대로 한번 시켜보자. 예, 대창 기름은 저 진짜 싫어해요. 하나 먹고 나면은 어우 막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통풍 암노섭냐 코트야, 걸리면 존나 아파라고 하는데, 통풍 걸린 지가 제가 지금 7년째 통풍이 안 오고 있어요. 예. 네. 7년째 통풍이 안 오고 있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통풍 급하게 왔었을 때, 급성 통풍 잠깐 엄지발가락 막 아파갖고 병원 갔을 때가 이 정도만 시켰대.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삼겹살집 자주 가갖고. 곱창. 여기 어딘데? 염통. 여기 어디야? 여기요? 여기인데요. 어, 여기 괜찮아 보여. 배달비가 왜 이렇게 비싸?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인데 그래서? 형이 한 4만 4천 원 나올 것 같아요. 배달비 3만 원 무조건 오거든요. 아이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네. 인심밖에 안 나. 요즘 안 좋아하니까. 요거 요거 여기다가 요거 전골 1인 전골에다가 이거 추가하면 되잖아요. 특이한 너무 장난이야. 근데 200백이면 그치 작지. 9만원치 시키라니까. 9만원이야 원래 곱창은 그렇게 먹어야 돼 랄프야.
요기요 한번 깔아볼까? 거의 1km네. 요기 패스 여거 배달비 거의 무료라고 모든 곳이. 근데 요기호랑 배달통이랑 배민이랑 세 군데에서 3파전을 하고 있고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곳이 배민인데 그 2위 3위를 앞다투고 있는 그 배달 플랫폼이 배달 무료라는 것을 그거를 택해서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배민은 왜 배달비 무료 같은 게 없어? 압도적이라서. 그럼 배민이 좀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네. 싸가지가 많이 없네. 옆에 뭐해? 추가 안 했어? 대창 덮밥도 있네. 이거 어때요? 뭐? 이게 딱 95,000원인데 봐봐. 대창, 막창, 곱창, 특양, 영통 다 150씩. 대창이 없.. 대창 먹고 싶지 않은데? 그쵸,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할까요? 대창만? 그거 괜찮네. 거기다 뭐 주는 거야? 광명 세트? 이거 미쳤다. 요거 줘요, 요거. 전골. 전골? 네. 곱창 전골 준다는 거야? 예. 그러면 대창을 곱창으로 바꿔줘. 예. 어, 괜찮겠다. 금액이 비슷한가? 어. 곱창을 공짜로 준다는 거야? 공짜가 아니고 대창을 막창이나 곱창이나 특양이나 영통으로 바꿔달라 그러는 게. 아, 그러니까 그 공짜로 주는 그 뭐 저 주는 게 또 있잖아. 그 그 전골. 아, 전골이. 예. 곱창 전골. 예. 이게 3, 4인분이라고 하는데 형한테 1인분이겠네요. 좀 할게요. 리뷰 뭘로 할까요? 음료수랑 치즈 떡구이가 있어요. 치즈 떡구이? 예. 치즈 떡구이. 예, 요걸로 할게요. 배달 한 번에 90,000원이나 시키고 코트 부럽노라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운데요? 활짝 피어님도 곱창 시켜서 드시면 되잖아요. 저도 이거 시키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근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술 먹방 하냐? 아니, 술 안 먹어요. 저는 술안주 시켜놓고 술 안 먹는 미친놈이에요. 예.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회를 많이 먹지?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참치를 먹지?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곱창을 먹지?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회를 맛있게 먹지? 그게 저예요. 아니 근데 이거 배달 90,000원어치 시켰다고 이걸로 막 박탈감 느끼면 진짜 존나 좀 짜치는데요? 방송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뭐 나가셔서 뭐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막 박탈감 느끼고 뭔가 내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따위 채팅을 친다는 거는 전 솔직히 좀 제 방송 못 보게 하고 싶은데요? 예.
아 막 자꾸 막 부럽다 부럽다 그러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나 저런 자존감 낮은 채팅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보고 싶지가 않네. 90분 걸린대요. 아니 매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님들아. 아니 곱창 제대로 먹으려면 그 정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양도 형 있는데. 형 용량이 부럽다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저도 부럽네요. 어. 아니 어제 그 합방했을 때도 뭐 그 목걸이 그거 비싼 거 이름 뭐 반클리프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풍막된다고 걔가 어제 그랬잖아 혜원이가.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니 맞는 얘기 같아.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내가 9만원 시켜먹는다는 것도 뭔가 이 새끼 잘 먹고 잘 사니까 풍선 쏠 필요가 없겠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돼서 풍막될까봐 저는 사실 그게 걱정돼갖고 그러는 거고. 와 9만원 한 끼에 9만원 진짜 개쩐다 부럽다 막 이지랄하니까 개열받아요. 뭔가 저도 진짜 간만에 이제 7월 1일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제 새로운 달이 또 이제 왔고 7월달이 왔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여름도 찾아왔고 또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자라는 마음에서 또 방송에다가 그냥 뭐 하나 시켜갖고 치킨 같은 거 하나 먹고 이런 거보다도 막 좀 화려하게 이렇게 딱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는 것도 좀 괜찮잖아요. 아니 그게 왜 열받냐고 불허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가야대님? 아까부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꼬냐 나한테? 비아냥거리냐? 싸가지 족같이 없으시네.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니 채팅한 걸 쳐봐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가 존나 싸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병신같은 새끼가. 야 말해봐. 아 이 새끼 싸가지 존나 없네 말하는 거. 왜 슬슬 긁냐 너? 대답을 하라고. 대답. 야 이 씨발아 대답을 하라고. 아 이 새끼 말 X같이 싸가지 없게 하네 아까부터. 존나 긁네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이 없냐? 병신 같은 새끼 물타기 존나게 하네 싸가지 없이. 어제도 합방할 때 너무 스토리도 없고 개연성도 없이 갑자기 게스트 와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붕 뜬 것 같아갖고 조금 몰입주려고 제가 일부러 좀 더 억까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 뭐 시골 방송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했던 거 그 사실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냥 티격태격 했었던 걸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더 몰입되라고 그러니까 방송의 하나의 그 장치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도 어제도 왜? 그러면 안 돼? 되게 이상한 성격? 하면서 사람 존나 몰아가는 어제도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저렇게 채팅 치는 새끼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이 새끼 몇 개 쌌냐 랄프야? 바로 부검 들어갈게요. 아 이거 얼탱이 존나 없는 새끼네.
에드블룸 큰돈인데요? 에드블룸 몇 개? 에드블룸 43개 꼬박꼬박 모아서 형한테 다 줬네요. 아 근데 너 근데 40 몇 개면 솔직히 나는 솔직히 30개 정도만 싸도 된다고 봐. 근데 너 너무 싸가지 없다 말하는 거. 일부러 사람 긁으려고 작정한 거 같은데. 나 너 악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 네가 정당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 뭘 고쳐? 고치긴 씨발아 나가 이 개새끼야. 오지마 씨발년아. 방송 쳐보지마 이 개새끼 알았지? 진짜 오지마. 몇 개 없다니까? 버러지 같은 새끼야. 아니 이게 그냥 어제도 사실은 그냥 그거 좀 몰입감 주려고 재밌게 그냥 뭔가 좀 유쾌하게 좀 만들려고 저도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가지고 막 약간 프레임도 씌우고 뭔가 채팅창 올라가게끔 하려고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어 왔어? 어 그래. 이게 CCTV지 뭐예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막 혼자 막 엄근진 모드로 막 팔짱 끼고 그게 왜 열받니? 너가 예민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성격 이상하네. 왜 저러지? 이러면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거기서 계속 자기들끼리 막 자가 그 복제가 돼갖고 막 분열을 해.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놈 만드는 그거를 하더라니까. 보니까 꼭 욕을 안 해도 그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자가증식 같은 거. 막 이제 그런 이런 류의 채팅도 못하게 나는 막는 게 맞다고 봐. 아 뭘 그렇게 저길 했다고 저렇게 진지빨고 지랄병을 해. 어 맞아 초반에 죽여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채팅창에서 보통 웬만하면 이제 좀 막 욕하거나 뭐 좀 말을 이렇게 막 누가 봐도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 하거나 커피 구간 실패 힐딩 그런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아 저렇게 채팅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다르게 우회해야지. 우회해서 열받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런 것들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동엽신 영상 한 번 더 보고 오셈. 아, 좀 짜증이 안 내고 싶은데 제가 요즘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쉴 순 없어요. 또 쉬면은 어제 상황 게 받아놓고 어제 거기다가 또 조금 그러니까 많이 뭐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미웠던 게 오늘 같은 날 절대 휴방을 못해. 내가 기분이 어쩌건 뭐 컨디션이 어쩌건 어저께 방송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뭐 풍선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터졌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야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 이 돼지야. 어? 난 진짜 오히려 부러워. 제발 좀 찡찡거리지 마. 그랬을 때 다들 뭔가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어. 나도 이제 거기에 맞춰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쾌하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쉬어버리면 진짜 뭔가 성나갈 것 같은 시청자들이 성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뭐 억지로 방송한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진짜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도 몇 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예민한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좀 예민하고 표정이 좀 굳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저 말 ISTP가 소심한 거가 아인가요? 어떻게 보면 소심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억울한 걸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원래는 억울한 걸 아예 못 참았었는데 그래서 막
별것도 아닌 조그만 그런 자극에도 막 반응해주고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가 재밌어서 건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날 먹어. 진성 곱박이 100개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그냥 이제는 진짜로 너무 막 분노한 모습? 너무 예민하고 분노해가지고 막 모두가 불편한 그런 방송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무시하죠. 요즘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그들이 이제 한 줌이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해요. 글로서 표현을 많이 하죠. 야라 이 한 줌들아,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뭘 그렇게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데, 어? 야, 이 한 줌들아. 그러니까 한 줌과 한 줌이라는 표현을 좀 요즘 많이 하긴 해요. 채팅 뭐 이렇게 글로. 구찌 댄스 아냐고 물어봤는데 블랙 당했어요. 풀어주세요. 콩이는 치와와. 아니, 안 풀어드릴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눈치 없는 사람도 싫고요. 예. 지능 떨어지는 사람도 싫고 산만한 사람 싫어해요. 예. 그렇다고 우리 방송이 뭐 이렇게 되게 뭐 진입 장벽이 높은 방송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제가 막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랑 뭔가 소통하고 있을 때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구찌 댄스 아세요? 구찌 댄스 아세요? 구찌 댄스 아시냐고요? 자기 채팅 읽어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채팅 치셨죠. 그게 존나 열받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때와 분위기와 이런 타이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하이, 무서워서 이 BJ한테 말도 못 걸겠다. 아니, 그거 하나 못 받아줘요? 당신은 한 명이겠죠.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받아주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피곤하고 깝깝한 거죠. 예. 네. 그랬던 겁니다. 예. 아니요, 죄송하다 그래도 안 풀어줄 거예요. 예. 본캐로 채팅 치시려면은 부건풍이래 예, 석방풍을 쏘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솔직히 저는 제가 진짜 기분 좋을 때 빼고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 웬만한 채팅 다 읽어드리면서 웃으면서 화답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안 그래야 되는데 좀 예민해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 기분 숨기고 즐겁게 하는 게 진짜 그게 광대잖아요. 그래서 광대는 슬픈 거잖아요. 저는 안 슬퍼요. 예,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뭔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토해내야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근데 씨발 솔직히 말하자면 블랙당한 새끼들 다 사람 새끼들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이 살들 처먹고 씨발 인터넷에서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조금 못 알아먹고 어떻게 이런 내가 뭐 내 방송이 진입장벽이 낮은 뭐 높은가요 그렇게? 분위기 파악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하는 톤이나 채팅창에 흐르는 기류 같은 것만 조금만 살펴봐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분간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안 보이니까 익명이니까 당장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이기적으로 채팅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쌓여가지고 열받는 거고요.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씨발 항상 예민한 새끼밖에 안 되지.
강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어찌 알아요? 생방 원하면 칼같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화풀이 대상이면 고만 알았어요. 아 진짜 말 참 족같이 하신다. 아이 씨바 구찌 댄스 그거 아냐? 어저께 방송 다시 돌려보게 할까요 님아? 님 어제 제가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던 시간에 계속 구찌 댄스 아냐고 지랄병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 어제 구찌 댄스 채팅 쳤다가 죄송해요. 아니 물론 죄송한 거 알죠. 아는데 이런 거 한번 풀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풀어줘요. 나도 존나 억울한데. 나도 코트님이 조금 예민하실 때 채팅 좀 이상하게 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저도 죄송해요. 좀 풀어주세요. 아니 그럼 800개로 푸는 이 시스템을 제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그 잘못이에요? 아 잠깐만. 나도 별풍서가 추는 거 보고 싶었고 분위기 파악 못한 건데 왜 하프리를 하세요? 아니 님아 구찌 댄스 아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의 주체가 제가 아닙니까? 제 뒤에 다른 랄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화면에 누구 있어요? 화면에 누구 있습니까? 저희가 있잖아요. 아 진짜 아 너무하시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형이 춤을 한번 췄잖아요. 풍 받아가지고. 그거 나서 그거 추고 나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구찌 댄스는 모르시나요? 구찌 댄스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채팅 자유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당연히 채팅 자유가 있죠. 근데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이 채팅창이라는 게. 예? 근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나 흐름대로 조금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려면은 뭔가 하나의 주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너무 엄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몰입도가 분산되겠죠? 님 채팅 때문에? 그럼 내가 뭔가 얘기하다가 전자녀 10개도 안 쏘면서 채팅창으로 계속 그것만 치면은 얘기하고 있다가 뭐라 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전자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소리로 제 말을 끊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채팅으로 계속 그냥 가성비 오지게 따지시면서 그냥 예? 가성비로 채팅으로 계속 구찌 댄스 하세요, 구찌 댄스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찌 댄스 하세요? 예. 이런 게 구찌 댄스를 추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찌 댄스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히 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합의를 보죠. 예, 간단합니다. 전 님이 싫어요. 됐죠? 이걸로 얘기 끝난 겁니다. 그냥 님이 싫어요. 예, 저희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나는 좋다. 그리고 네 추는 거 봤고 귀엽다. 알다. 나도 됐다마. 봐봐 이상하잖아. 뭔가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진짜 내가 기준은 아니지만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씨발 어딘가 모자라고 뭔가 좀 결핍 있어 보이고 결함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존나 많아.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참다 하는 거야. 블랙을.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캐는 블랙 안 당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눈치 없어서 블랙 당한 거니까 저한테 뭐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거나 그래가지고 블랙 당한 건 아니시니까 뭐 부캐란 걸 알아도 제가 뭐 그것까진 블랙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방송 잘 즐기세요. 예, 그러면 돼요. 혹시 강태풍도 있나요? 강태풍도 있죠. 강태풍도 만들자. 똑같이 800개로 하시죠? 아니, 800개는 좀 애빠지. 몇 개로 할까요? 300개? 300개 가지고 지정한 사람 강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날 그 사람은 방송 채팅 못 치는 거야. 근데 그냥이라는 건 없어. 아니다, 300개면 그냥 강퇴해도 되지 뭐. 당한 사람의 실드도 있죠. 예, 제가 그건 제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제가 진행을 하고 지목 강태풍을 하나 만들게요. 예, 지목 강태풍. 그거 터지는 거 시그니처 소리 해놓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나가! 이걸로. 녹음 하나 해줄게. 제가 지금 녹음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예. 이거 보내줄게. 네. 시드 씨바라. 도태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냥 소고기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실드풍이요? 실드풍은 지목해서 블랙풍은 없나요? 강태보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해요. 지목해서 블랙풍, 그거는 800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드풍 시그니처 소리는 응, 니가 나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응, 니가 나가. 좋다. 좋네. 요거 보내줄게요, 랄프한테. 쉴드는 301개인가요? 301개지. 근데 블랙은 좀 그렇다. 블랙은 블랙풍은 만들지 말죠. 예, 블랙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풍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개인적인 사유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강퇴한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채팅 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가고 그 계정으로는 내 방송에 입장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저랑도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물론 제가 풍선 봤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예, 그거는 좀 너무 짜치는 방송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풍선에 미치고 싶진 않은데. 최근 풍 몇 개 어때? 최근 품까지는 뭐 그냥.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채팅창에 너무 몰입되게 하는 행동이에요. 뭐냐면은 뭐 최근 품은 사실 작을 거 아니에요. 100개 이하 정도?
아니면 102개, 뭐 103개. 아무튼 100개 뭐 한두 개 떨어지거나 한두 개 더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책임을 주겠죠. 그럼 누군가 책임을 주게 되면 그 책임 준 거에 대해서 또 갑자기 거기로 시선이 몰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거의 완전 역행 방송 될 걸요. 자기들끼리 울타리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노는 침묵지라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임풍은 만들지 말죠. 네, 왜냐면 그 상황에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몰입시켜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송이 이상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천담은 아저씨 150대 라이프시 킥뷰 일주일짜리 하나만 주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남들은 관심 없거든요. 누군가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책임을 주는 거. 그냥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아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하면서 그걸 중계해야 되잖아요. 제가 손다는 아저씨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강태풍 정도는 그래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짧고 간단 명료하게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저 오늘 곱창, 막창, 특양, 염통 이렇게 95,000원어치 처먹고 뒤져버릴게요. 느슨해진 위장에 긴장감 좀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틀리면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증을 안 했는데 뭐 너무나도 그냥 너무나도 소소하고 자잘자잘한 일상이라서 굳이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다고 되게 특별하고 맛있는 거 먹거나 뭐 되게 좋은 곳에 가서 뭔가를 먹었을 때는 사진을 찍는데 사실 배달 음식 하나하나 이렇게 다 리뷰 이벤트 하는 거 빼고는 사진 찍어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4일 동안 콩국수를 처먹고 있어요. 4일 내내 콩국수를 먹고 있어요. 예, 콩국수에 중독돼가지고 지금 4일 내내 먹고 있습니다. 콩국수 곱빼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제 과하게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저는 소금, 설탕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콩 그 잡채. 약간 달아요. 그리고 약간 이 집이 달아. 설탕을 넣었을지 안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집 콩이 되게 고소하고 단 느낌? 걸쭉하고 예, 너무 맛있어. 계속 먹어요 계속. 아니요 서리태 콩국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콩국수인데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서리태 콩국수는 비린내 나요 여러분들. 아, 물론 잘하는 집은 비린내 안 나겠지만 비린내가 대부분 나더라고요. 아, 저는 콩국수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니죠. 그 중국집에서 만드는 콩국수 특 카페에도 있지 않을까요? 콘 상다라네요. 아이고 우리 청년님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콩국수. 유명 식당의 콩국수 바퀴벌레 다리가 나왔다고? 전라도에서 콩국수에 소금 넣는 이유? 아니 나 그거 말고 콩국수 레시피가 보고 싶은데.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가게마다 무슨 뭐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속 블렌더 이런 걸로 콩 가는 게 아니라 콩국수 분말 있어요. 콩국수 분말 그냥 네이버에 치면은 그냥 나올 듯. 네 요거예요 요거. 갈아 만든 콩 분말 콩국수 콩가루 분말 콩분태. 요거 이제 그냥 물에다 타갖고 저어가지고 콩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 모든 집이 이렇게 해요. 모든 집이 이렇게 해요. 왜 네가 어떻게 확신하냐?
저렇게 해서 만들면은 콩을 직접 갈아가지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만드는 집이 자기네 집은 직접 콩 갈아서 한다고 어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을 하는 집 제외하고서는 다 저렇단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어필하는 집 보셨어요? 없어요. 요즘은 워낙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언제 다 갈고 있겠어요. 그죠? 마진 많이 나오죠. 한번 쳐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콩국수 맛, 콩국수 원가? 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아, 너구나. 네. 자식. 콩국수. 혹시 800개면 카페점 지도 풀어주나요? 네, 당연히 풀어드리죠. 카페에서 뭔 짓을 하셨길래 정지되셨어요? 이유나 좀 물어봅시다. 뭔가 이게 정지를 풀고 블랙을 푸는 그 과정에서도 뭔 짓을 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간에 진짜 인터넷이 사람 병신 만드는 것 같아. 함부로 하게 만들고. 나는, 나도 근데 얼굴 안 까고 방송하고 그랬으면 함부로 했을라나? 뭐하니? 바꾸려고요. 여긴 없죠? 이건 안 쓰잖아요, 어차피. 됐어? 한번 쓱 해볼게요. 나가!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좋네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홉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별미인 콩국수를 만드는 전문점의 두 가지 레시피. 500ml 생산통, 콩국수용 콩가루를 이렇게 너무 쉽죠. 잘 풀어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오이, 토마토, 삶은 계란입니다. 불려놓은 100회, 500g면 거의 4~5인분 양은 나옵니다. 두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반드시 가리시고요. 오이는 체르치시면 됩니다. 메인 재료 100회입니다. 정확히 6시간만 불렸고 잘 불린 100회를 바로 꿰어보겠습니다. 콩과 물의 양은 1대1이겠습니다. 물을 붓고 절대로 뚜껑을 닫으시면 안 돼요. 이제 끓고... 이 집은 티내는 집. 뭔지 알죠? 예, 네, 아까 얘기했던. 나서 5분을 끓일 겁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한 컵을 저는 퍼습니다. 가득 한 컵을 푸고 두유를 똑같은 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수 반 컵, 최대한 곱게 갈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만 삶으면 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g 정도 할 건데요. 손으로 이 정도가 됩니다. 4분 정도 삶았거든요. 아주 차가운 물 헹궈주세요.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홉장입니다. 오늘은 보통 콩국수 파는 집들이 이렇게 팔아요. 존나 정말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저거 100태 사갖고 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배달은 특히나. 예. 근데 뭐야, 뭐 사기 먹은 것 같네. 난 콩 다 갈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맛있어요, 저렇게 먹었죠. 근데 저 100태를 이렇게 갈아갖고 해가지고 진짜 콩을 불려갖고 하는 그 방식과 콩 가루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네. 꼭 똑같은 거야. 맞아, 콩물도 팔기도 해요. 근데 콩물은 좀 비싸죠. 가정집에서 해먹을 때는 콩물을 쓰죠. 시장에서 콩물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는 거 몇천 원에 파니까 그거 가갖고 이제 면만 삶아갖고 집에 뭐 남편이랑 애기들 해주면 그만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먹는데 보통 우리가 사 먹는 콩국수는 저렇게 하지 않고 콩국수 아 그 콩 분말 요거 이용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맛이 나요. 알겠죠?
아무튼 이제 4일째 먹는데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거의 패턴이 됐어 지금. 마치 무슨 기숙사 생활하는 것 마냥. 방송이 6시나 6시 전에 끝나요. 한 7시 안 돼갖고 요즘은 자요. 그냥 딱 그냥 침대 머리 놓으면은 바로 그냥 자버려요. 그리고 일어난 시간이 1시나 2시쯤 돼요. 그럼 그때 배민을 키고 뭐에 홀린 듯이 어제 시켰던 메뉴 같은 메뉴 담기라는 그게 있어요. 존나 편해요. 뭐 막 보지 않아도 되고 귀찮으니까 같은 메뉴 담기 한 다음에 같은 시간에 또 시켜요. 이거 지금 4일째 하고 있으니까 콩국수를 미친 듯이 먹었죠. 근데 맛있어요. 내일 또 먹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고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 저는 슴슴한 거 좋아하니까. 배민의 여지껏 쓴 돈 저번에 해보지 않았나? 내가 얼마 썼지? 배민의요? 어. 전에 인증한 거 있었잖아. 잠깐만요. 근데 BJ들 배민에다 얼마 썼는지 인증하는 약간 그런 그 챌린지 같은 게 있었는데 나는 의외로 얼마 안 됐어. 의외로 다른 BJ들이 훨씬 많더라고. 액수가. 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예. 1억도 안 돼요.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됐을라나? 전 혼자 먹으니까. 한 달에 500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한 달에 500을 처먹어요? 무슨 소리세요? 생각을 좀 하고 계산을 좀 하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한 달에 카드값이 500에 나오게 합니까? 예, 미친 거죠. 네, 맞아요. 하루에 한 5만 원? 좀 안 되게 쓰는 것 같은데 한 3만 원? 3만 원도 안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해먹는 날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쓰는 그 배민 카드 자체가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에서 얼마 썼는지 한번 봐볼게요. 얼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페이에도 제가 현대카드를 등록해놔가지고 현대 현대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왜 안 나오지? 그거는 그 신한은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 더럽게 어렵네 이거. 현대 카드 현대카드 앱 깔면 돼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나저나 빠져나가잖아. 그렇게 현대카드에서 빠져나간다? 현대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현대카드는 신한은행에 있는 그 계좌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계좌 현금은 형 신한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냐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신한에서 나갈 거면 여러 군데 나가버리니까 좋으세요.
아니야,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지갑이었나? 카카오 은행이었나? 거기서 보니까 내가 썼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 그거 뭐죠, 여러분들? 현대카드 앱 까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형님. 아니야, 그러면은 모든 카드사 앱을 깔아야 되니까 그게 되게 멍청한 짓이야. 아, 나 그거 봤었는데. 토스라는데요? 토스 말고 카카오로 볼 수 있어. 형님 가계부 어플 따로 까세요. 보기 편합니다.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이걸 안 써봤나 봐. 나 이걸로 카카오톡으로 봤는데 카카오로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카드 관리로 들어가야 되나? 블랙 풀어주십시오. 어? 카페 점수 좀 풀어주세요. 네, 그 쪽지로 보내주세요. 풀어드릴게요. 짱우찡님 쪽지로 네. 카페 아이디 보내주세요. 이게 다 나오잖아. 나오잖아. 220만원. 어, 현대카드 이번에 220만원 나왔고요. 봐봐, 이번 달 청구금액 다 뜨잖아. 요거 진짜 그 좋아. 봐봐, 삼성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다 나오잖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카드들은 지린다 이거 진짜. 난 400. 네. 달 400. 내민으로만 쓰는 게 220 정도 되네요 달에. 그러면 연에 얼마일까요? 연에 2,400. 이제껏 여지껏 보면 한 그래도 한 1억은 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 달 결제 금액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7월 달이니까. 네, 저 별로 안 써요. 어,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중에서 배달 엄청 시켜 드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적겠어요. 220이요? 저가 비밀갈 230 씁니다. 그니까 봐봐, 행운이 같은 경우도 지금 230 쓰잖아. 나는 생운이보다 덜 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네요. 400만 원 정도네요. 300에 4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모든 돈들과 모든 걸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정확해. 그쵸? 예. 네. 현금을 안 쓰잖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예. 근데 이 쓰는 돈이 랄프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뭐 저 뭐야 그 통신비 이런 것까지 싹 다 합친 거니까 토탈이지, 토탈. 어, 랄프의 생활비와 나의 생활비가 다 합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오토바이 기름값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핑크 빤스님께서 1000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시청료 냅니다, 휴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핑크 빤스님. 네. 자, 봐봐요. 내 생활비가 왜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안 나가느냐? 술을 안 처먹어요. 술 안 처먹고 뭘 안 사요. 옷 같은 것도 안 사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랄프가 어디 저 쇼핑몰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랄프야, 나 옷을 볼 줄 모르니까 혹시 뭐 그냥 흰티 괜찮은 거 뭐 몇 개만 좀 주문 좀 해줄래? 핑크팔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이 디자인 안 고르고요? 어, 그냥 네가 골라주면 그게 맞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사러, 관심 있는 분야 제외하고서는. 저것도 한 3개월만 산 것 같아요. 옷 안 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 뭐 없네요.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한 달에 제일 많이 쓰는 돈이요? 아무래도 처먹는 거죠. 네. 좀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배민에 연동돼 있는 게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먹는 거. 예. 근데 이게
저랑 랄프랑 같이 쓰는 거예요. 먹는 거는. 예. 마사지 비용 포함시켜야지. 블랙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름값도 떨어졌겠다. 그 기름값도 크게 안 나가. 그러니까 한번 좀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멀리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기름값이 많이 나가긴 하죠. 하루 자고 오거나 박투어를 간다 그러면은 하루에 14만원 정도 쓴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 명에서 모여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숙소 하나도 막 35만원짜리 별채 존나 큰 데를 예약을 해요. 그럼 거기 이제 뭐 가가지고 두 당 한 명당 8만원 내지 9만원만 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 여러 명에서 모여서 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 청소 아주머니한테 나가는 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네요. 맞습니다. 달에 한 20만원 정도 나가요. 청소 아주머니. 왜냐면은 집안일을 하기가 싫어요. 아이고 우리 북부 노인이가. 디아블로 즐기느라 형님 방송을 못 봤었네요. 그래도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북부 노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 카페에다가 뭐 이제 헬스 영상 같은 거 막 올리고 조금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약간 좀 쓴소리 좀 했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북부 노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디아블로 하느라 방송 자주 못 왔었는데 예, 자주 오시기 바랄게요. 디아블로 시즌 시작하면 저도 할 거예요. 다시 최근에 이제 다시 대규모 패치해가지고 뭐 버프를 많이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성 개선 사항들이 있는데 한 번 안 잡으니까 자꾸 안 잡게 되더라고. 그 희한하게 디아블로에 손이 안 가요. 근데 시즌 때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도 많이 올 거고 그래서요. 네. 청소 아줌마를 쓰는 것도 월 2,000번이간 가능이라고 하는데 대갈박이 멍청한 새끼예요. 저 새끼도 청소 아줌마 쓰는 사람이요 저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일이 바쁘고 집에 들어와서 잠밖에 안 자. 귀찮아 죽겠어. 아 우리 손떠나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40개 고맙습니다. 손떠나 아저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취하고 원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치울 수 있는 것들도 아예 아 우리 도떼님이 막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방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이 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먹방을 지금 하려고 시켰어요. 40분 예, 남았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먼 곳에서 시켰거든요. 곱창, 맛창, 염통 특양 이렇게 네 가지를 시켰습니다. 전골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로 전골까지 나와요. 10만 원. 예, 거의 10만 원 어치를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 7월 이제 또 열심히 잘 달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예, 좀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고 그러고 방송을 해야죠. 예. 낙곱새 같은 음식은 저는 한때 어떤 그냥 현상 같은 예, 한때 유행하고 사라질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라이프 썸님 구검한 반 달겨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돗대가 돗대 어제부터 막 예, 많이 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낙곱새를 싫어하냐면 그게 곱창도 아닐 뿐더러 대창이 들어가 있잖아요. 닭도리탕에다 대창 넣는 행위, 떡볶이에다 대창 넣는 행위, 낙곱새라는 이상한 뭐 만들어가지고 사만마냥 뭐 이렇게 칵테일 새우 몇 개 집어넣고 에? 곱창이라고 뻥치고 뻥까치고 거기다가 막창 그 대창 넣는 행위 에? 낙지도 냉동낙지 쓰는 행위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렇게 해서 파는데 가격은 오지게 받아 처먹는 행위. 전 그래서 낙곱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패드 좋아서 작지만 배달료 보탭니다. 히히. 고맙습니다. 우리 BME가 네. 고맙습니다.
삼촌 7월 달도 운수 대통하십시오. 아 우리 행운이 너무 고마워. 112개. SNS에서 이렇게 바이럴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실망감이 너무 커서 별로인 것 같아요. 그 고추장 베이스로 만든 그 소스 자체가 떡볶이에 들어가건 뭐든지 고추장 소스 베이스로 돼 있는 것들 들어가면 매콤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곱창이랑 대창이랑 뭐 새우랑 해가지고 넣으면은 아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그 받아 먹는 돈이 나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거 먹느니 전 진짜 아싸리 진짜 제육볶음 먹겠어요. 최근에 랄프랑 계양구 인천 계양구에서 먹었던 예. 맛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밥집이었어요. 그냥 밥집이었는데 둘이서 3만원어치 먹었는데 두 당 15,000원어치겠죠?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음식집이 사진을 좀 찍어갖고 올렸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나오냐면은 보여드릴게요. 3만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거 아닐까요? 훌륭하지 않아요? 이게 제육볶음 2만원어치를 시키면 두 당 순두부가 나와요. 순두부찌개가. 근데 이 순두부도 들기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순두부였고 계속 국물 한번 먹으면 계속 가는. 거기다가 이제 밑반찬들도 뭐 두부에다가 그 묵은지에다가 가지볶음 그리고 열무김치 감자볶음 양배추 삶은 거 그냥 딱 근본 그 잡채. 예. 그리고 이 고등어는 10,000원어치 시킨 거예요. 제육볶음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아, 저게 2만원? 근데 인물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고 굉장히 커요. 산더미에 약간. 예. 괜찮죠. 맛있더라고요. 흔한 백반집 구성인데 이제 뭐 30년 했다고 했었나? 옛집이라고 있더라고. 옛집.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을 간만에. 냉정하게 순두부를 빼고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냐고. 근데 밥 한 끼에 10,000원 정도인데 나름대로 반찬 구성도 나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맛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점심 10,000원이면 한 끼 때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등어 약간 좀 사치를 부린 부분이고 금방 올 거야. 35분까지 꼭 안 걸려. 금방 올 거야. 맛있어요. 제육도 근데 제육 나름인데 어떤 고기들은 제육을 먹으면은 고기가 굉장히 크고 막 튼실해. 근데 막상 먹으면은 뻑뻑한 느낌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 목전지를 쓴 제육은 정말 맛있는 거야. 되게 목살이죠. 그러니까 앞다리가 전지고 뒷다리가 후지예요. 예, 전지를 쓰는데 목전지 목 뒷덜미에 있는 그 살을 갖다가 얇게 썰어갖고 그 먹으면 진짜 맛있죠. 예, 그 살을 쓰는 집들이 있어요. 진짜 지방층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개맛있죠. 그래서 제육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아, 갑자기 침 고이네. 배가 많이 고프네요. 내가 오늘 뭐 먹었지? 내가 오늘 콩국수 처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콩국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낮에 그것도. 예, 배고플만 하겠죠? 아, 저는 코다리찜 같은 경우는 진짜 뭐랄까요? 솔직히 코다리찜은 좀 창렬인 것 같아요. 그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코다리, 그 정말 소스 자체는 정말 뒤지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꽈리고추 같은 게 들어가면서 그 말린 고추 같은 게 되게 막 맵고 매콤하고 막 두피에서 막 땀 뿜어져 나오고 막 코에 땀 고이고 막 그러잖아요. 명태요리집. 근데 비싸요. 43,000원 막 이러던데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통 나오는 구성이 콩나물 냉국 같은 게 이제 나오죠. 거기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콩나물도 삶아놓은 거 이렇게 나오면은 김에다가 밥 싸고 그 다음에 명태 이렇게 살 넣은 다음에 양념 묻어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콩나물 삶아놓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맛있죠.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비싸요. 그죠? 이 얘기만 들어도 친구 있죠? 나도 지금 친구예요. 예. 염소탕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거리 뭐 좀 꺼리 껴진다? 좀 그 거부감 들어요. 염소탕은 좀 거부감이 드네요. 예, 뭔가 염소를 생각하면은 검은 털에다가 눈깔도 기괴해가지고 걔네들이 약간 악마의 상징으로 그 쓰이잖아요. 눈깔 이상하고 염소의 기괴한 행동들 보셨어요? 어릴 땐 귀엽죠? 근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추측했을 때 왜 염소를 악마의 상징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악마 같아서 그렇다. 막 두 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얘네가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미스테리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런 가설이 있어요. 절벽 쪽에 보면 이제 그 소금기가 있는 게 있어서 그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던다. Today on the menu, this huge wheelbarrow of tomatoes. "걔 젖반 다음에 강아지가 "니 뭐하노?" 하니까는 뒤로 갔다 박치기 해가지고 강아지 기절시킨 다음에 젖 빨고.